안녕하세요. 2020년 진윤경 피리독주에 삭대업 계열의 음악을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 피리 연주자 진윤경입니다. 오늘 연주될 삭대업은 시를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삶의 철학을 시로 담아왔는데요. 시를 읊을 수 있고 쓸줄 아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음악이 바로 삭대업입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삭대업 음악 중에서도 두거, 평롱, 그리고 편수대업을 중심으로 연주해 보려고 합니다. 성악곡에서 기악곡으로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 삭대업 음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향피리 독주 우저두거 경풍년입니다.
지금까지 삭대협 중에서 우조로 연주되는 두거를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 우조두거의 본곡인 여창가곡 일각이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이는 일각이 여삼추라 하니 열흘이면 몇 삼추요. 제 마음 즐겁거니 남의 시름 생각하랴. 천리에 님 이별하고 잠 못 들어 하노라. 라는 시를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일각이라는 것은 15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이 여삼추, 세 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처럼 길게 느껴진다는 느낌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때 시간이 더디게 가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서 연주한 경풍년과 비교해서 성악곡과 기악곡이 어떻게 달리 연주가 됐는지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창가곡 일각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조로 연주되는 삭대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계면조로 연주되는 두거를 들어보실 건데요. 피리에서는 우조에서 계면조로 변화될 때 연주법이 크게 바뀝니다. 연주법이 바뀌면서 식임새와 노음의 위치가 모두 바뀌기 때문에 같은 두거 가락이라고 해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더욱 즐거운 감상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피리 독주 여명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피리 독주 계면 두거 염향춘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의 본곡이죠. 성악곡인 여창가곡 계면 두거 임술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지는 임술지 추칠월 기망에 배를 타고 금릉에 내려 손조 고기 낚아 고기 주고 술을 사니 지금의 소동파 없으니 논리 저거 하노라 라는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송나라의 시인이죠. 소식이 지은 적벽부의 일부를 시를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창가곡 계면두거 임술지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거보다 좀 더 속도가 빠른 평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곡은 생황과 단소로도 많이 연주가 되는데요. 생소병주 형태로 연주가 될 때는 수룡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소병주 수룡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들어보셨던 생소병주 수룡음의 본곡인 평롱입니다. 열창가곡 평롱은 북두칠성이라는 시를 노래한 곡인데요.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편지입니다. 한 장 아레나이다. 그리던 님을 만나 정옛발삼 채붙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도와 샛별 없이 하소서 라는 노래입니다. 그리던 임을 만나서 이 밤이 끝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이번에는 여창가곡 평롱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대협 계열의 음악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연주되는 편수대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수대협은 16박 장단에 앞서 연주되었던 평롱이나 두거와 달리 10박으로 연주되는 아주 빠른 템포의 악곡입니다. 모라는 화중왕이요, 향유라는 충신이로다. 연하는 군자요, 행화는 소인이라.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는 한사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축화는 소년이라. 규화는 무당이요, 해당하는 창녀로다. 이 중에 이화는 시객이요, 홍도, 벽도, 삼색도는 풍류랑이다 하노라 라는 시를 노래합니다. 다음으로 여창가곡 편수대협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대협 계열의 음악을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란 것이 세밀해서 조금의 변화에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작곡자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음악인들은 남창에서 여창 또 세악편성에서 삼연육각편성으로 악기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음악을 생성해 나갔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 한 가지 선율을 다양하게 연주했던 조선시대 음악인들의 음악하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삭대협은 전통 가곡으로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선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하지만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공연을 통해서 전통 가곡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